여진이랑 그 보급관이랑 충돌 없었냐고요? 그 보급관이 그 사람이야. 여진의 아버지가 그 내가 말했지만 그 부유해서 제일 가는 부르주아 집안이어가지고 그 여진이가 그 저기 뭐야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다. 여진이는 잘 지내고 있다 그랬는데 여진이 아버님이 괜히 아들이 걱정되니까 그 저기 사성장군 그분 저기 해가지고 그 우리 그 파주 관할 기무사령부 상사분 상사분을 파견해가지고 아니다 그때 아 상사랑 원스타랑 같이 왔나 씨발 나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존나 갑자기 그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 행정만에 있었어. 행정문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. 그래서 막 행정만에서 막 일하고 막 일 배우면서 막 연습하고 한글 막 연습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로 전화가. 아 안녕하십니까 땡땡땡땡 부대 1병 500민입니다 막 이러면서 전화 받으니까 어 나 저기 그 저기 파주 어디 기문사령부대 어 누구누구 상사인데 지금 여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너네 부대 그 3포대 어 거기 방문할 거니까 여기 문 오면은 열어줘 막 이래.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끊고서 나는 잘 몰라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 저희 보급관님 그러면 이제 담배 피워 왜 막 그래. 그러면 내가 그 기무사령부 무슨 상사님이랑 뭐 누구님이랑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언제 막 이래. 그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집합해! 해가지고 덤벼병력 집합해서 청소 존나 어 30분 안에 청소 존나 그냥 그 생활 행정 그냥 다 필요 없고 너네 지금 생활관 다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생활관 다 정리하고 그 포상에 퍼져있던 어 병사들 다 불러가지고 막 이제 청소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애들 다시 뿔뿔이 30분 안에 다시 뿔뿔이 흩어져야 돼. 야 다 모이탄 다 꺼내 해가지고 원래는 모이탄 안 꺼내고 애들끼리 저기 배수로 까고 있었는데 배수로 까는 그런 멋없는 거 하면 안 돼. 멋없는 거 하면 안 되고 주특기 훈련해야 돼가지고 배수로 까다 개구리도 던지는 거 그게 멋없어. 모이탄 하나 둘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. 그러고 나서 이따 왔는데 이제 딱 뚜벅뚜벅 이 이게 있잖아 기무사령부 사람들은 발걸음조차 달라. 어 저벅 기무 막 이러면서 딱 와가지고 이제 3포대로 들어와.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면서 와가지고 어이 하면서 막 이제 우리 보급관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보급관이야. 보급관 중성 딱 하면서 딱 중성 하면서 중성 띵띵띵 하면서 딱 그러니까 이제 어이 보급관 아유 오래 걸리는구만 이 부대가 아주 그냥 적성 그냥 저 우리 파주 적성에 있었거든요. 저 선생님 아주 구석에 있어 하면서 이제 예, 상담실로 잠깐 들어와 보게 해가지고 들어가 둘이. 아 이거 진짜 리얼 실화예요. 둘이 들어가 그러더니 딱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기무사령부 그 사람 온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아 여기 그 윤여진 일병이라고 있나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나랑 동거 입대하잖아. 어? 막 이러고 진짜로 딱 집어서 윤여진 일병이라고 있나? 어, 그러니까 이제 보호관님은 아 윤여진 일병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? 아 그러면 잠깐 상담실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둘이 상담실로 들어가. 그러다가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보호관님이 얼굴만 내밀고 나와. 상담실에서 얼굴만 내밀고 나와가지고 야 500명! 그래 야 일병 500명! 하면은 윤여진 내려 이래가지고 문 닫고 다시 들어가.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존나 뛰어가지고 여진이가 그때 처음에 여섯포였나 그랬거든요? 그래서 여섯포가 또 제일 구석이야. 씨발 존나 뛰어가지고 나 그때 안 그래도 그때 가뜩이나 이제 판탄 불출객 그거 못 짜가지고 존나 털리고 난 다음에 존나 뛰어가가지고 여섯 와서 축사! 그러니까 이제 어이 병명아 웬일이야!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김병장님 여기 보호관님이 여진이 찾으십니다 막 이러니까 그때 이유 아무도 모르니까 막 김병장이 야 여진아 일로 와봐! 이렇게 여진이 막 저 배수로 까다가 막 아 일병 윤여진! 이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내 여진이 나한테 야 무슨 일이냐?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야 몰라 씨발 야 김우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빨리 오래 막 너 빨리 집 빨리 가야돼 빨리 저 그 김병장 진짜 죄송한데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러니까 김병장님이 막 하다가 그때 아직도 그 김병장이 여진이한테 야 여진아 막 불러. 그러니까 여진이가 일병 유지 그러니까 야 너 혹시 너 싸지방에서 그 혹시 너 그 혹시 무슨 커뮤니티 있니 막 이렇게 이제 여진이가 저 그거 안 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뭐야 그래 아 씨발 김호대에서 너 왜 싸 일단 빨리 가봐 이래가지고 이제 여진이랑 나랑 존나 뛰었어. 존나 뛰어가지고 왜냐면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. 그리고 그때 다른 부대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저기에 그 나왔을 시즌이 아마 2014년도 그때쯤에 아마 그 그 알 막 뜨고 막 이랬을 때야.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거 막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을 때거든. 그래서 막 혹시 그건가 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. 그래서 여진이 나랑 이렇게 존나 뛰어와가지고 이제 딱 오니까 여진이 나랑 행정만 도착해서 존나 헐떡이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선임들이 우리 행정 선임들이 막 야 숨 고르지 말고 야 여진아 너 뭐했어 그러니까 여진
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우리 선임이 했지. 똑똑똑 3파 대병장 누굽니다. 그래서 이제 들어와 여진이 왔어.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진이가 이제 일병 윤여진? 하면서 들어가니까 너가 여진이구나.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앉아. 그 보급관은 잠깐 나가 있게. 이래가지고 그 보급관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보급관 나가고 여진이랑 그 기무사령부 사람들만 여진이랑 기무사령부 사람만 셋인가 그때? 남아가지고 셋만 남고 보급관님이랑 그때 보급관이랑 병장이랑 둘이 귀 기울이고 무슨 얘기하나 막 이러고서 진짜 존나 듣는 거야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진이는 아버님이 이제 불렀는지 어쨌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진이한테 힘든 거 없냐고 힘든 거 없냐고 하니까 이제 여진이가 여진이는 막 없다고 자기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 새끼 그때까지도 그 저기 뭐야 부대원들 이름 다 못 외워가지고 존나 털리고 있을 때거든요. 근데 그냥 자기가 그냥 좋습니다. 우리 부대는 너무 좋은 사람들 많고 막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뭐야 그 김우사람 그분이 이미 답정너야. 그 양반이 약간 특징이 약간 좀 답정너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근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. 뭐 지금 여섯포라고? 네 여섯포입니다. 여섯포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보급관한테 말해서 행정이나 저기 뭐 통신이나 비전포 FDC 쪽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근데 통신이나 비전포 어차피 다 비슷하거든? 힘든 거 다 힘들어. 그 하라고 할 테니까 그 알아서 가라는 대로 가 알았지? 이렇게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진이는 괜찮습니다. 일단 알겠습니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고 나서 행정보급관 불러. 행정보급관 어차피 문 앞에서 몰래 듣고 있을 거. 들어와가지고 중사 땡땡땡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미 다 얘기해놨어.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게 여진이 일처리해 저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연락하라고 알겠지? 하고서 그러고 나서 가. 가가지고 이제 그때 여진이는 존나 벙쪄서 존나 벙쪄가지고 행정반 안에서 그냥 아씨 뭐지? 막 이러고 있고 보급관은 나가자마자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씨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행정인들은 아무도 아직 한컴 타자 청산도 치고 있어. 줄줄줄 줄은 세는데 물은 세는데 청산에 줄줄줄 하면서 한컴 타자 열심히 하는 막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일 있는 척 존나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우리한테 말 걸면 안 돼. 괜히 가만히 있다 말 걸면 막 이러고 있어.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요즘 내가 청산도 타자가 내가 700타가 넘게 나와요 제가. 그때 하도 일하는 척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보호관님이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애들 다 있는데 여진이한테 가가지고 여진이한테 너 통신 가. 그래가지고 이제 여진이가 그 행정은 너무 그때 너무 포화였어. 행정은 너무 포화였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윤여진 너 내일부터 통신이야. 알겠어? 알겠어? 그래가지고 여진이가 보호관님 저 아버지랑 통화하겠습니다.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여진이는 가기가 싫어. 가고 싶지가 않아. 왜냐면 이미 여기 요 분대 여섯포 이제 다 외웠는데 이제 통신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. 이래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말 이래저래 얘기하고 그 보호관님한테 막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는 점포로서 남고 싶다.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보호관님한테 도움이 되는 포수로서 하고 싶다. 막 이지랄 존나 막 감언이설 존나 해가지고 보호관님이 약간 보급관 기준 통과. 그때 딱 약간 이 새끼 이거 멍청한 줄 알았더니 덴데민 된 새끼야. 약간 흐뭇해. 이래가지고 보호관님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기무대 못 오게 하라고는 못하고 앞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에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여진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막 근데 여진이가 지금 전역한 지가 5년에서 4년이 지나 지금 우리가 27이니까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술 먹으면 그 얘기를 해요. 아직도 술 먹으면은 그때 갈 걸 그때 갈걸 개같은 거 막 이러면서 아직도 그냥 보급관이 윗사람한테는 존나 잘했었어. 여진이가 보급관 긁었던 거는 약간 요런 것들 요거는 좀 있었었지. 그래서 그 뒤로 한 번인가 두 번 더 왔어. 그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여진이 잘 지내나 보러 왔다 하면서 이러면 하면 그때마다 청소 존나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부대 사람들 아무도 몰랐지. 나랑 여진이랑 보급관이랑 이제 행정계원들 조금 몇 명만 알고 다른 나머지는 전혀 몰랐었어. 왜 우리 부대에 자꾸 기무대에 존나 높으신 양반이 왜 오나 막 이랬는데 여진의 아버지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. 되게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파워가 있었었지. 그래서 우리 아빠랑 여진의 아빠랑 살짝 얼굴 붉힌 적 한번 있었잖아. 왜냐면은 그때 저기 뭐야 나 처음에